안녕하세요. 필리피노들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봤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카톡메일 뉴스에서 전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이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1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주노동자부가 밝혔습니다. 수잔 오플 장관은 필리피노를 위한 특별 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담당자가 6월 중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저널리스트이자 라플러의 CEO인 마리아 레사의 해외 방문과 예정된 강연을 허가했습니다. 기간은 6월 4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단 그녀와 관련된 소송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등교육에서의 전산화를 위해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MOU를 맺었습니다. 특히 졸업증명서나 여러 서류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교육부와 정통부가 협력할 일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말라카냥 대통령궁의 역사 관광을 인도했습니다. 영부인 라이자 아라네타 마르코스의 안내로 역사 관광이 진행되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정치적 커리어와 삶을 보여주는 바하이 우그나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학창 시절이나 옥스퍼드 대학 시절의 졸업장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테우스 맨션은 필리핀 역대 대통령들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여러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부인들의 모습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골든버그 시리즈는 필리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공간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학생들을 박물관에 초대했습니다. 말라카냥 역사 관광을 통해서 필리핀 리더들의 탁월한 능력들에 감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피노 성인 29%는 1년 전보다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를 SWS가 밝혔습니다. 25%는 나빠졌다, 46%는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필리핀 가구의 9.8% 270만 가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비자발적인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51% 필리핀 가구는 스스로를 가난하다, 30%는 경계에 있다, 19%는 가난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쿠웨이트에서 SUV가 필리피노 자전거 하이커를 친 사건은 증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 차관 에두아르도 데베가가 밝혔습니다. 필리피노가 다치기 전에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외교부가 쿠웨이트에 이주노동자 쉼터를 운영했던 일과 관련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단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런 필리핀의 조치가 2018년 맺어진 상호 노동협약에 위배된다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퀴리노 하이웨이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폰이 폭발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땀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핸드폰을 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벨트에 가방을 연결해서 폰을 보관하고 몸에 직접 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나는 사업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